1913 송정역 시장에 고민을 들어주는 우체통이 설치됐습니다. 편지를 넣어두면 사망여우가 답장을 써주는 비밀 우체통인데요. 4년 전부터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온 나미아 우체통의 새 이름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정두용 씨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말 못할 고민은 편지로 써보시죠. 사망여우 우체통 앞에서 정두용 문화기획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것이 이 사망여우 비밀 우체국이 있습니다. 네. 고민을 직접 들어준다고 하던데 일단 네.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좀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뭐 고민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나 응원 받고 싶다거나 위로 받고 싶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별명을 써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우체국이거든요. 편지를 쓰셔서 여기 우체통에 오셔서 직접 넣으시면 저희가 답장을 보내드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지 배달부로 사망여우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네. 왜 사망여우일까요? 이 우체국 운영한 지 사실 저희는 5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전에는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미아 비밀 우체국이라고 이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미아라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고 어린 왕자의 사망여우 나오는 것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사망여우 같은 느낌으로 답장을 써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사망여우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은 다양했지만 어쨌든 네. 대표님께서는 고민을 들어주는 우체국을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왜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점점 관계 맺기에 어려워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이 관계 맺기를 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사람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는 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광주에 몇 군데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비빌 언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내 괴로운 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고민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뭐 당연히 연애 고민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우울감이나 혹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부터. 근데 사실은 편지가 너무 각양각색으로 와요. 정말 사실은 개별적인 유니크한 내용들도 많이 오는데 근데 저희 프로젝트 특성상 개인정보나 사실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되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수익 사업은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도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고민을 들을 수 있었던 네.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자살을 결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장을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신 분이 계셔서 내가 진짜 마음을 고쳐 먹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잘 살고 있다. 그때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그때 편지를 써주신 분이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인 것 같다. 이런 식의 피드백이 가끔 오거든요. 그리고 답장을 실제로 해줄지 안 해줄지 몰랐는데 답장 받고 나서 너무 위로돼서 그냥 답장 보자마자 막 뽕뽕 울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피드백들이 오니까 이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계속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편지를 그러면 넣으면요. 네. 네. 어떻게 답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 만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답장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3일 안에 답장을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제 손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 보내시면 저희가 5일 안에 답장을 쓰는 걸 지금 저희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저희 사무실 주소로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저희 사망여우 비밀 우체국 검색하시면 보낼 수 있는 주소라든가 우체통 위치라든가 이런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깊은 고민이 생기면 한 번쯤 이용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1층을 사용하시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용해 주십시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